부작용 걱정 없는 기력 없을 때 드시면 좋은 음식 7가지. 삼계탕. 삼계탕은 대표적인 몸보신 음식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신데요. 몸의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는 데 도움을 주고 영양소 또한 풍부하여 몸보신 음식으로 많이 드신답니다. 과일 야채로 만든 장어즙. 장어가 몸보신 음식으로 대표적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하지만 구이보단 즙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며 이 또한 한약재나 화학첨가물을 넣지 않고 몸에 좋은 과일야채로 만든 걸 추천드립니다. 전복죽. 피로회복 및 정력 강화에도 좋다고 알려진 전복죽. 몸보신 음식으로 다양한 몸에 좋은 식재료를 넣고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간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과일 야채로 만든 타조즙. 타조즙. 조금 생소하시죠? 타조 또한 스테미너 음식으로 꼽히고 있고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답니다. 각종 미네랄 아미노산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추어탕. 몸보신 음식으로 추어탕도 많이 드시는데요. 각종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고 단백질 또한 함량이 높아서 관절 혹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과일 야채로 만든 철갑상어즙. 요즘 콘드로이친 많이 들어보셨죠? 철갑상어는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 성분이 풍부하고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까지 혈관 건강과 피부 미용에 활력 충전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답니다. 과일 야채로 만든 흑염소즙. 흑염소는 풍부한 아라키돈산과 단백질과 미네랄, 아연,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몸보신 음식 중 하나지만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한약재나 화학첨가물을 넣지 않고 몸에 좋은 과일 야채를 넣고 만든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린 몸보신 음식 제품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무쪼록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